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어디 왔냐면요, 바로 서울에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곤충들이 집결을 했다고 해서 뭐 와봤는데, 오늘 들어가면은 대표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신기할 거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대표님께서는 원래 약간 비공개를 하시는데 저한테 공개를 오늘 해주신다고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와, 이 대표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꺼내고 계시고요. 와, 심지어 여기 보면은 지금 표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루카누스 종류. 무튼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준비가 되면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있는 곤충들을 모아가지고 수집을 하시고 또 책도 내시고 나름대로의 취미생활 겸 책도 쓰시면서 약간 교육적으로 많이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우와 이거 보세요. 람프리마라고 하는 사슴벌레 색충입니다. 와, 이게 그냥 아무거나 열면은 다 신기한 것들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눈호강 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대표님은 인테리어 회사를 하시는 대표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예전에 제가 한번 촬영을 왔었는데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촬영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그 표본이라고 하죠, 거의 1000분의 1밖에 안 꺼낸 건데 지금 계속 꺼내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중재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양하죠 진짜. 이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아머드 크리켓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갑옷 귀뚜라미인데, 야, 이 친구는 카메룬에서 온 친구라고 합니다. 가시가 온몸에 있어가지고 다른 뭐 새라든지 천적에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크기가 저는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실제 크기는 이 정도 많았네요. 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것도 아머드 크리켓이라고 합니다. 얘는 탄자니아에서 온 친구고 전체적으로 몸에 가시는 없고 얘 가슴 쪽에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뚱뚱한 친구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이게 뭐 처럼 보이시나요? 탄자니아에서 온 친구인데 이제 몽둥이 메뚜기라고 해가지고 위협을 느끼면 온몸을 더듬이부터 뭐 다리 모든 것을 움츠려서 그냥 딱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일자 형태로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의태해서 약간 기절하듯이 숨는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와, 진짜 신기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몽둥이 메뚜기. 자, 다음의 친구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페루에서 온 친구라고 하고요, 배짱이입니다. 근데 여기 머리에 뿔처럼 나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친구입니다. 와, 이런 것도 있어요. 일반적인 여치랑 뭐 배짱이, 메뚜기 이런 친구랑 완벽하게 다른 생김새를 가진 친구입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철석이랑 같은 과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동남아에서 채집이 된 친구라고 합니다. 아, 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또 있는데 여러분들, 우선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저런 이 친구는 독이 있는 메뚜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발색을 지녔습니다. 독메뚜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머드 크리켓 종류랑 이제 풀벌레 쪽만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지금 100분의 1도 안 보여드리는 거라서, 보통 이런 애도 있어요. 와, 이건 종류가, 이건 입벌레 종류 같은데 지금 굉장히 형광빛이 이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각도에 따라서 발색이 다양합니다. 나중에 제가 진짜 해외 가서 이런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다음 놀라지 마세요. 바로 짜란. 와, 제 얼굴에 이렇게 있어도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얘는 가랑잎 톱하늘소라는 친구입니다. 이 사이즈는 거의 10cm가 넘어가는 하늘소인데 최대 사이즈 거의 10몇 cm까지도 커지는 굉장히 대형의 하늘소입니다. 아마존에 살아가는 하늘소인데 이 친구도 나중에 꼭 만나보고 싶네요. 이게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롱기마노스 앞장다리 하늘소라고 하는 친구인데, 와, 이게 앞다리가 엄청 크고 발색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하늘소입니다. 하늘소 맞습니다, 여러분. 요만한 사이즈. 어, 이건 뭐지? 자꾸 대표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갖다 주시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탄자니아. 아, 토파네스과 친구들을 지금 꺼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탄자니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얘는 페론가요?
아, 네, 페루라고 합니다. 와,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여기 테이블 보이죠? 여기 직원분들이랑 앉아서 이베이라고 하는 그런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다 하나하나 수집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셔서 이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하시는데, 오, 이거는 그 우리나라 그 미끄니 하늘소 닮았네? 오, 비슷해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살아가는 그냥 미끄니 하늘소, 그냥 하늘소 그 친구랑 굉장히 흡사한데 발색이 좀 화려하고 사이즈가 더 큽니다. 오, 얘는 그건데? 여러분들, 이 친구는 장수 하늘소예요. 장수 하늘소. 와, 근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장수 하늘소는 아니고요. 이 친구는 어디 거죠? 멕시코인가요? 와, 남미에서 온, 또 멕시코에서 온 장수 하늘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수 하늘소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렇게 멋있는 수컷턱처럼 이렇게 크게 발달이 되기는 하는데, 이 친구는 좀 넘사벽이네요. 자, 무튼 하늘소만 잠깐 보여드려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잖아요? 이 친구는, 와, 엘라푸스라고 하는 가이사슴벌레 종류 되게 좋아하는데, 이 엘라푸스가 꾸밈없는 푸른색입니다. 원래 엘라푸스가 원래 이 색깔이 아니라 금색깔이거든요? 얘는 특이하게도 굉장히 푸른색을 띄고 있고요. 자연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이쁜 생물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영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뿔소똥구리 한 쌍인데, 지금 보시면은 뿔이 굉장히 길쭉하게 나 있죠.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보호종은 아니자 뿔소똥구리, 그 친구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뿔을 지녔습니다. 와, 얘구나. 얘도 여러분들 장수하늘소과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에멜리라투스 페루에서 온 친구고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거 그 포스를 느껴보면서 만져보고 싶은데, 이거 진짜 피규어처럼 만든 것만 하나하나 광택이 잘 살아있고 또 비현실감이 있는 그런 하늘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본 상자가요 수백 개가 있어요, 진짜. 와, 이거 골리앗이잖아요. 와, 이거 색감이, 이거 왜 이래? 신기하다. 오, 그리고 뿔매미, 이거 여러분들 매미예요. 이렇게 지금 앞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근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뿔매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는 인터미디아라고 하는데 정말로 큽니다. 이 친구 진짜 10cm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사이즈의 인터미디아, 이 사슴벌레는 정말 희소한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상태도 너무 좋아서 그 유리 구두 같아요. 우와, 뭐야, 미쳤어. 아니, 원래는 여기만 촬영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이 자꾸 뭐 꺼내서 주시는데, 와, 이것도 또 하늘소예요. 왕톱 하늘소 종류라고 합니다. 정말 크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거 보면 무슨 생물 같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남가래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이게 하늘소라고 합니다. 땅콩 하늘소라고 하지만 현재는 하늘소지만 나중에 분류돼서 하늘소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냥 보다 보니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진짜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고 너무 많네요. 이런 거 진짜 자연에 있는 것들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와,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상경우단 비슷하게 생겼는데 배 쪽에 이 돌기들이 엄청 튀어나왔어. 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칠레 사슴벌레? 칠레 쪽에 사는? 아, 이건 이름도 모르겠네. 다인 사슴벌레였나?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슴벌레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슴벌레 체형이랑 완벽하게 다르죠? 오, 얘는 우리나라 톱하늘소랑 굉장히 흡사하고. 오, 바구미. 와, 이게 바구미예요. 우리나라에 그 쌀독에 있는 쌀바구미, 이거 굉장히 조그만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왕바구미라 해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야자바구미라고 해가지고 또 야자나무에서 많이 잡히는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와우, 미쳐버렸네. 근데 이 친구가 그 베어그리스 형이랑 그 병만족장님이 그 사구벌레라고 애벌레 그 나무에서 깨가지고 그 먹는 그 애벌레가 성충이 되면 이 친구라고 합니다. 오, 새롭게 알게 됐네. 와, 이거 미쳤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그 대왕 하늘소 중에서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간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하는 그 하늘소입니다.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 티타노스 개간테우스. 그 전설의 짤 있잖아요. 그 아마존에서 꼬마아이가 끼에요 하면서 이렇게 내미는 거. 그 저도 한번 따라 해볼게요. 크죠? 와, 심지어 발에 발판이 있어요. 뭐야, 이거 한 마리 더 있어요. 대박 사건. 이거 바퀴벌레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세 마리나 가지고 계시네요. 와, 포스 장난 아니죠. 작은 게 아니라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 진짜 막 몇천 원 몇만 원도 아니에요. 수백만 원짜리의 표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10만부터 수백만 원.
오, 요것도 있다. 개미벌. 우리나라에도 사는데 여러분들, 구주개미벌이라고 굉장히 그 흡사한 친구인데 개미 아니에요. 벌입니다. 야, 여러분들 이 친구는 또 색감이 너무 이쁘죠. 비단톱 하늘소라고 하는 친구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비단벌레인데 우리나라 거 천연기념물 비단벌레와 다르게 크기가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비단벌레는 대략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단벌레고 이 친구가 미국인가요? 남미에서 살아가는 친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색깔이 너무 이쁜 비단벌레들이 굉장히 많고, 얘는 네, 방어벌레죠. 순간적으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희소하게 발견되는 영양 사슴하늘소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중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딱정벌레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친구들입니다. 색깔부터 해가지고 배에 튀어나온 그런 혹들이 좀 인상적인 친구들이네요. 자, 우선은 그리고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것도 장수풍뎅인데요, 이제 골루파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페루에 사는 친구고요. 여기 있는 친구도 페루에 사는 장수풍뎅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친구인데, 여기 위에 흉곽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고 좀 특이해요. 약간 기형 같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생긴 친구라 하고요. 자, 이 친구가 대박인데 바로 마다가스카르 섬 있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에 사는 이 소똥구리 친구입니다. 아, 장수풍뎅입니다, 여러분. 와, 엄청 크죠? 그리고 수동구리. 와, 이 뿔이 왜 이렇게 생겼지? 너무 신기하죠? 똥을 큰 거 굴리려고 그런가 봐요. 근데 다리 크기 봐서는 똥을 굴릴 상은 아닌 것 같고, 무튼 수동구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마 아프리카 쪽 뭐 카메론 이런 곳에서 온 꽃무지 종류 같아요. 와, 정말 화려하죠. 와, 이 친구들도 제가 진짜 가가지고 날라다니는 거 한번 포충망으로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고. 와, 얘네 뭐야? 꽃무지인데 이렇게 다 뿔이 나 있습니다. 와, 얘네도 굉장히 그 전투적으로 살아가겠구만. 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 중에도 봐도 너무 신기한 친구들이 많아서 소개를 한 번에 다 못 시켜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여기 회사 아니시고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에서 거의 30년 넘게 이거를 수집하고 모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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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바로 짜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와, 이 친구가 페루에 사는 하늘소라고 하는데요, 다리가 엄청 길고 좀 체형이 좀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더듬이부터 해가지고 턱까지 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씩 다르게 생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 사는 유일한 참나마늘소 바토세라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인데, 색깔이 좀 다르고 사이즈가 굉장히 큰 친구네요.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이게 안진뱅이라고 하는 의갈입니다. 정갈도 아닌 거미강에 속하는 그런 친구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친구가요 롱기마누스 앞장다리 하늘소 날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서식합니다. 제 거 영상 채집 영상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많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다양한 표본들, 수십 년간 모은 이 친구들을 한 번에 다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또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특집으로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꺼내서 아무거나 보여드리자면, 와, 너무 알록달록 이쁘지 않나요? 이래서 제가 생물을 너무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